갓. 화형, 너는 불탈이라. 얘도 고찰이고 뒤도 고찰인데 버리. 아, 핸디캡. 해골. 포개는 가면. 와, 최채라가 불린 어깨 잡음. 와 미친. 이거 저렇게 많아. 하지만 세 턴째 잡아줘. 박영용 인형의 재물. 엘리트 다 덤벼. 선탑의 이슬로 만들어주지. 피. 이중 타격용 인형. 보스 설라임이네. 슬 라임. 와, 이런 거 첫 턴에 화형 잡히는 거 너무 좋다. 납작해졌군. 알파 걸어는 유? 어? 저열이 낫겠지? 아, 사신 있으면 커피 하는데. 엘리트 다 잡아. 하나, 둘, 이거 첨탑 셋. 내일도 디펙터부터 보고 싶어서. 너무 티나는데. 시간이나 걸려서 전직업 승천 1단계 여는 거 성공한 뉴비인데요. 그 다음에는 어떤 컨텐츠를 추천해 주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? 와, 뉴비. 뭐 본인이 원하는 거 하셔야겠지만 승천 올려야겠죠. 20승천까지. 게임이 덱 종류도 많고 승천 올라가면 약간 게임이 바뀌어요.
무감각. 괜히 물어본 것 같군요. 이 변태들 같으니라고. 어렌트를 즐겨줘. 어? 말이. 근처에 겁먹은 유비. 첨탑 20까지 디펙터가 제일 쉬우니 디펙터 추천드려요. 디펙트. 서서란 말 안 들으면 됨. 커스텀? 커스텀 노잼임. 머리 깨지는 20승 선을 합시다. 어려운데 어려운 맛이 있음. 아까 승천 올라가면 게임이 좀 바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펙트가 거기에 좀 직격탄이라고 해야 될지. 아, 지났으면 화약 못 쓰는데. 굿. 또 감각. 이 게임 쉬워요, 짤. 어둠의 포옹 어디 가냐? 화영인데 엘리트한테 쪼는 거 좀 아닌 것 같음. 덤벼라. 바보 같은 엘리트. 상 아이언 클레드가 간다. 아, 저열. 아! 아니! 규준 한 방에 먹네. 고수네. 너미손. 아싸. 규준 컷. 어접. 뭐야. 약사발. 능금없지만 서순이네. 해시계. 이젠 정말 나도 포션이 더 방어도 방어도 높았겠다. 부끄럽지도 않느냐? 부끄럽지도 않은 거냐? 응, 안 부끄러워. 네 유물 내 거.
심장은 테어도 맞고 바닥에 뻗어있는 디펙트가 더 부끄럽지 않을까. 어우 세게 맞네. 각자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. 뭐야? 응, 강화네. 아크는 보통 강화하면 코스트 내려가서 망치 먹기 좋은 것 같은. 우회. 저기까지 가야 지울 수 있는데 안 해. 50원만 줘. 난 딴 돈에 50원만 챙겨. 유갑 흘려보내기 나오면 있는 거 다 먹을 텐데. 확실히 진짜 대기 전환하네. 안방 같다.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. 바리케이드 친다. 엘리트 가는 게 낫겠지. 업보만 나오면 끝난 게임인데. 어 버슨 오감각 뭐지? 무감각보다 이도류가 훨씬 나은데. 미라손이라. 아랫도리에 감각이 전혀 없으니. 대체 어떻게 된 거요? 제발. 어포 어포 빌려보내기 너무 좋아. 액 쌍기역.
스푼. 아 형아, 들어 꼬였는데도 이 정도로 잘 잡을 것 같으면 백파워가 되긴 세구만. 아, 왜 먹었어요? 깜빡했다. 가방 포벨? 포벨만 사자. 가방은 됐고. 아니 장사 치색. 니마 어둠의 봉손. 어둠이의 봉. 아니 포션을 산거 바로 빠지네. 괴물님 왜 뭐가 불만인데? 재물아 말로 하자. 한국 재물인데 돼지 머리를 안 올려서 그런 게 아닐까? 케이 재물. 닌 죽었다. 야트라. 연우 앤 데카 아우 다들 한숨을 내야 할 뻔. 이도류 무강 가구야 냈지. 응, 데카가 24방어씩 넣어줘. 이걸 억해지냐고. 어, 개꿀. 아니, 포션 펼때 샀는데 포션을 못 채워 넣어. 과도자한테 털려서. 과도자입니다.
헐? 저들 어떻게 이렇게 나가냐? 망캠. 와. 역시 슬더스. 이 친구도 고철인가요? 저구 체력 개 쓰레기 됐네. 복고재물 하자. 재물포 오예. 아 근데 무감각 진짜 안줌? 진짜 안줌? 에반데 개에반데 진화도 못 뽑았네. 방어도 없는 거 봐. 이동사나? 하지만 이겼죠. 23분 모독각. 꽤 빨리 깨네. 한 바퀴 돌렸다. 허접 심장. 허접 뭐 저구색. 역시 유불망 게임이야. 아직도 당신이 실력으로 등반했다고 생각하십니까?